여야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을 쟁점으로 한 적격 여부를 두고 불꽃 튀는 공방을 펼쳤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포인트로 방송장악 인사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부적격 사유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대통령이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쫓겨나니 법 기술자 김홍일을 데려다 올려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령상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야당 측이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위원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입법부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과도하게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 전문가들이나 내부 도움을 받고 나머지 어떤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해서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방통위의 정책 현안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김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잘못됐다라고 시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